상상하겠습니다. 부까지 숨을 마시면서 형태와 틀을 맞추어 놓고 거기에 기대고 있으면서 게으른 마음으로 행해야 될걸 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은 없는지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묶어버리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며 외롭고 우울하고 뒤처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힘이라는 걸 머리와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누어도 마르지 않는 신성함, 따뜻함, 고요함, 지혜로움의 샘물과 빛이 내 심장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겠다. 쌍깔바 의지를 세워보세요. 명상을 이용합니다.
호흡을 그만합니다. 손바닥에 열을 냅니다. 머리부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덴마크처럼 아예 그냥 뭐 마스크를 안 쓰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아이들도요. 코로나 검사를 뭐 100번도 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꼬마가 아픈지도 모르겠다고 코를 이렇게 찔러 넣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70번 넘게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괜찮다고 이러더라고요. 코로나 하도 검사를 많이 해서 아픈지도 모르겠다고 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던데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면서 그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는 코로나 검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처분을 막 윙크를 했는데 국가에서 100% 다 대준다. 그러니까 국가도 저희는 뭐 지금 소상공인 저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게 안 나올 정도인데 덴마크는 그런 게 굉장히 잘돼 있나 봐요. 그래서 복지가 아주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도네이션 통장에 사랑이라고 50만 원, 감사함이라고 100만 원, 이름 없이 그냥 사랑, 감사함으로만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겨울에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특강할 때그 보일러를 뗀다거나 뭐 저희 있을 때는 안 떼요. 그리고 저도 그냥 거의 얼음판 같은 데서 그냥 오피스에서 그 워커 쓸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게스트하우스만 좀 틀어요. 근데 보내주시는 경비로 그 특강을 할때 겨울에 그렇게 좀 활용할까 하고요. 그리고 그 데크가 다 썩어서 그거 이제 다시 또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50만 원, 감사함으로 100만 원 보내주신 성함은 모르겠어요. 없어서요. 근데 잘 야시람에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